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자, 오늘은 수시 그 중에서도 세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특을 바라보는 눈은 시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졌고 컨설턴트마다도 이 세특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정성평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량화할 수 없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세특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하게 정답이 없는 이 세특이지만 일단 세특의 큰 틀과 기본 구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시라는 제도가 언제 처음 생겨온 건가요? 아주 오래됐죠. 이거 진짜 요즘 애들은 태어나기도 전인데 1997년 그때 시작됐습니다. 수시는 어떻게 바뀌어왔나요? 본격적인 어떤 그 중요한 입시의 하나의 전형으로 잡힌 건 대략 2002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2008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이 되면서 수시에서의 학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기에는 일반고라면 내신, 수상의 개수, 공사시간, 독서 권수 이런 식으로 대단히 형식적인, 왜냐면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기 초반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도 평가하는 걸 정성화해서 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양적으로 승부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도 특목고는 어차피 내신도 안 되고 수상의 개수도 많을 수가 없다 보니까 얘네는 원래부터 뭐 경시나 아니면 스펙 이런 것들이 주요한 요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고에게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요 문제 때문에 학종이 과연 공정하느냐라는 것에 의문부를 가졌던 분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24학년도 변화된 입시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학교 내에, 학급 내에서 이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다른 요소, 외부의 개입 또는 부모님의 개입 또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뭔가를 실험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세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특이 2024학년도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을 들으면 각 과목이 있어요. 과목 선생님들이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아이를 관찰하고 그것을 평가를 해서 서술을 해줘요. 이걸 우리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세특이 왜 중요한 건가요? 세특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2021학년도까지는 평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보면 자율활동도 있죠. 진로활동도 있어요. 창체동아리도 있고 자율동아리도 있어요. 수상도 있죠. 공사활동도 있어요. 독서도 있죠. 그 다음에 교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과라고 하면 내신, 세특, 영재나 발명교육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죠. 행특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내신이 조금 안 좋아. 근데 독서나 수상이 괜찮아. 그러면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말 그대로 종합전형이 맞아요. 우리가 이럴 때 종합이 되는 거지. 모든 영역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우수하고 어떤 건 좀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합쳐졌을 때 아, 이 정도면 써볼만 하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정말 종합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4학년도가 되면 지금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얘가 빠지죠. 그다음에 얘가 빠져요. 얘도 빠지죠. 얘도 빠진다네요. 그러면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자율, 진로, 창체, 동아리, 교과, 행특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어떤 게 부족할 때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적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전공적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소들의 핵심이 수상이나 아니면 영재 발명이나 세특이나 요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축들이 싹 다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 아이의 학업 역량과 더불어 전공적합성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요소, 뭐가 가장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세특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024학년도 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도 세특의 비중을 60% 정도를 잡고 산출을 해서 학종을 실은 썼습니다.
대학에서 세특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건가요? 세특의 평가 요소이기도 하고요. 전체 생기부의 평가 요소라고 보셔도 돼요. 일단 첫 번째는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자기주도성이라고도 하고 요거를 어떤 대학에서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학종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를 평가한다. 세특도 요 안에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들이 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어서 실제 입학사정관들이 세특을 보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1순위, 그 각 과목에 대한 흥미, 이것을 진로와 어떻게 연계를 했느냐, 우리가 이걸 진로 연계성이라고 부르죠. 자, 요게 보통 입사관이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 1순위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순위는 수업 태도, 참여도, 성실성, 자 요런 것들을 2순위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3순위라고 하면 수업과 연계된 탐구활동, 4순위라고 하면 수업 내 협력, 다른 아이들하고 팀 프로젝트를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에서 얘가 리더십을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이것을 4순위로 봅니다. 글쓰기, 발표력, 토론 능력, 실험 실습 역량, 그 다음에 마지막 순위, 수업 내 성취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성취도라고 말하는 것은 교과 수준의 성취도. 우리가 보통 이게 일반고 아이들이 가장 좋은 내신이 좋고 그냥 이 과목을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성취도가 6순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괴리감이 큰 게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에게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수업 내 성취도, 교과 수준의 성취도나 이해도가 2순위에 있다라고 보통 통계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 입사관들은 학교 현장보다는 요 부분의 순위가 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현장과 입사관들의 평가 또는 판단하는 괴리감이 실질적으로 네, 세특에서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위해서 큰 틀로 여섯 개의 평가 지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그러면 1순위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하나의 지표로도 다양한 것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느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가겠죠. 이것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합쳐져서 학업 역량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전공적합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들어가죠. 이것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전공적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인성이라고 하면 착한 아이 뽑는 게 아닌데 그러면 세특에서의 인성은 뭘까요? 당연히 이것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마지막 자기주도성이나 성장가능성. 실제로 한양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가능성이고 제가 한양대를 쓸 때는 이 성장가능성이 세특에 얼마나 드러났느냐에 따라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붙여주는 게 실제 진짜 한양대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주도성이나 성장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글쓰기, 발표력, 토론, 실험, 실습, 과목에 대한 흥미, 그죠? 이런 것들이 주가 돼서 자기주도성 또는 성장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평가 요소라고 해서 하나의 지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의 지표를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다. 얘한테 주어진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것을 조사하고 발표를 하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선생님이 주어진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추가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먼저 여쭤보셔야죠. 대부분의 애들은 자기네들 해두고 갖다 주고 써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월권이에요. 그럼 해주고 싶다가도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종은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주게 될지 막막한데 세특을 위해서 활동을 했거나 하는 경험이 좀 낮은 친구라면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방법, 잘 표현하도록 보고서를 쓰는 방법, 그리고 그 서술을 위해서 보고서 끝에 어떻게 요약을 해서 선생님한테 드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고 좀 준비가 됐어요. 자기주도적으로 했고 서술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하나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깊게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주제를 잡아주는 편이죠.
아이들마다도 다르고 지역에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아주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 그리고 그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여섯 가지의 지표 이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가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니까 일단 지금 시작하는 어머님들은 이것 정도를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 있게 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떻게 세틱의 아주 기본 구성이나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돼야 이 세틱이 좋은지 나쁜지 안 좋은 세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다음 단계를 어머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서 오늘은 세틱의 약간 개론서 같은 느낌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실제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것이 이렇게 바뀌면 좋았겠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조금 더 구체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례 얘기를 좀 중심으로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엔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